번째 시간이에요. 오늘은 주안이가 이거 박스 아이고 카드를 준비해 주었네요. 주안아 고마워. 땡큐. 카드에는 과연 뭐라고 적혀져 있을까요? 한 글자고요. 그리고 여기엔 받침이 없어요. 글자에는 받침이 없고 되떠오르는 거는 약간 어둡다 느낌이? 느낌이 약간 어둡다. 그리고 하늘을 보잖아요? 되게 어두워요. 그리고 되게 조심해야 됩니다. 뭘 조심해요? 길거리를 지날 때 조심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날에는 되게 사람들이 형형색색의 뭔가를 다 쓰고 있네요. 뭘 쓰고 있을까요? 그래 집에 있는 게 좋아요. 정답은 짠! 비입니다. 비를 보면 무슨 것이 떠오르시나요? 두 글자입니다. 그리고 비 올 때 이게 있으면 되게 편하기도 한 것 같아요. 저는 놀이동산 갈 때 이걸 입고 다녔었어요. 비 올 때. 정답은 우비입니다. 우비. 한복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고박스 오픈. 짜라라라라 퐁.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하이입니다. 유성 매직입니다. 이거는 하얀색. 시원하다. 하얀색 도화지입니다. 이렇게 주방이가 준비를 해주었네요. 우비 한복은 뭘까요? 우비 한복은 그 우비처럼 비닐로 되어 있는 한복. 하얀이가 우비 한복을 입고 싶대요. 근데 하얀이의 수염이 적기 때문에. 왜냐면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하얀이가 수염이 엄청 젖어요. 그래서 하얀이가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맨날 진짜 비가 오면 하얀이가 수염이랑 이미 너무 젖기 때문에 왼종일 말리고 있더라고. 하얀이 집엔 드라이기가 없어요. 드라이기가 없어서 너무 힘들어요 하얀이가. 그렇기 때문에 우비 한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비 오는 날에는 그리고 노란색 한복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양이는 키도 작아요. 키도 작기 때문에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눈에 잘 띄는 이렇게 노란색 한복을, 노란색 우비 한복. 이게 종이 옷입이라서 우비의 그 비닐을 표현하기 어렵지만, 그 비닐이 아니었고 이게 노란색 우비가 있는데 그거는 비닐 재질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엄청 두꺼워요. 뭔지 아시나요? 노란 한복. 노란 한복. 짠! 과연 어울릴지. 이 뭉뚝하고 노란 한복이, 노란 우비 한복이. 짠! 우비 한복 완성! 컴플릿! 와 진짜 나 이제 수영복 좀 안 해도 된다. 진짜 비
보이더라. 비만 왔다 하면 또 하이가 하루가 엔중 시험 힘들어 보이더라. 근데 내가 좀 약간 뭔가 더 필요한 거 같지 않아, 주황아? 어, 주황 필요한 거 같아. 나는 그거 있잖아. 삿갓이 필요한 거 같은데? 아, 마이 미스티. 삿갓이 필요해요. 왜냐면 하이 또 머리가 있는 머리 또 아예 그냥 비 맞을 비 맞기 싫을 거면 아예 삿갓이 필요해. 왜냐면 예전에 그 얕은 비를 막기 위해서 그래도 삿갓을 쓰고 햇빛을 가리기 위해서 썼는데 우리 하양이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하양이랑 어울리거든요. 삿갓은 우산 모양으로 만들어 주겠어요. 우산 모양 삿갓. 근데 무지개 우산인 거죠? 근데 무지개 우산인데 빨주노초 까지만 이렇게 돼 있는 귀염둥이 삿갓입니다. 너무 귀여워요. 이제 하영이가 비 오는 날에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컴플릿? 아, 퍼펙트? 죄송해요. 이렇게 우비 한복을 입고 우산을 쓴 하양이의 모습. 근데 오늘의 문서는 무엇일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 예, 다혜유 선수입니다. 아, 아펙스 보냈다고요? 알겠어. 소용돌이. 이거는 에고가 소용돌이 안에서 막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데 얼마나 소용돌이 안에 있었는지 몰라도 에고가 소용돌이처럼 변했어요. 근데 소용돌 안에서 엄청 막 고생하나 봐요. 엄청 고생해 보여요. 뭔가 어지럽고 복잡하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나 사연이 있는 소용돌이 안에 에고인데요. 되게 오래 있었어. 한 2년 있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 소용돌이가 됐어요, 에고가요. 됐어요. 어떻게 여기서 꺼낼 수도 없을 것 같아요. 꺼내다가 제가 소용돌이가 될것 같아서 약간 무섭지만, 그래도 소용돌이 안에 있는 에고의 그림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우비 한복 만들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다음에 만나요. 잠시만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렇게 바쁘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은 당신입니다의 다혜유 선수입니다. 네. 아, 초록이? 초록이 상 탔다고? 진짜 꿈에도 생각도 못했어. 초록이 이렇게, 대상 탔다고? 그럼 가야지. 아, 다 모였어? 우리 셋 빼고 우리 셋뭐 하는 거냐고? 알겠어. 아, 갈게. 야, 초록이, 하영아, 주영아, 잘 들어봐. 초록이가 지금 저번에 미술대회 나왔잖아. 거기서 대상을 탔대. 초록이가, 어떻게 대상을 탔대? 빨리 가야겠다.